오늘 뭐세 번째 도전인 만큼 원호 선수도 1승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텐데, 사실 레펀 선수와의 1대1 대결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이겨내기 어려운 상대인데, 아직까지는 원호 선수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어느덧 석점 차까지 따라붙는 레펀스입니다. 득점이 되긴 했지만, 내공과 지금 목적 구간의 단축에서는 가장 또먼 거리죠. 노란 공을 먼저 맞추는 옆돌리기. 조절이 레펀스가 되는군요. 됐습니다. 지금 같은 옆돌리기는 충분히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 거리에서 출발을 했는데, 완벽하게 빨간 공 득점이 됐고요. 8대 2에서 8대 6까지 따라붙는 에디 레펀스. 단단장으로. 이게 아, 네. 빠져나왔어요. 본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네, 득점이 안 됐죠. 야, 그 사이를 빠져나가는군요. 레펀 선수는 원에서 투로 내려갈 때 거의 득점을 확실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심판에 콜이 없으니까, 자, 레펀 선수 놀란 표정이었죠. 자, 볼까요? 오. 여건을 마련하고도 지금 밀리고 있는. 지금 마지막 같은 기회가 한번 또 찾아왔습니다. 지금 살짝 길어졌던 각이었고요. 다행히 하얀 공 움직이는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1세트 접전인데요. 11대 13. 여기서 한번 뱅크샷 또 한번 시도해 볼수 있죠. 성공을 하면 13대 13 동점. 쓰리 쿠션으로. 자, 뱅크샷. 아, 자, 동점이. 아, 맞지 와, 네. 않습니다. 아, 이게 맞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두께 공략이 됐는데 득점이 안 된. 하얀 공이 우선 빨간 공보다 좀 앞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쿠션 더 맞고 득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는데, 절묘한 코스로 또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죠. 레펀스 타임아웃.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지금 뭐 평범하게 진입해서는 득점이 어려운, 길게 빠져나가는 형태고, 자,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약간 끌어줘야 돼요. 뱅크샷 성공하면 1세트 승리하는 에드레펀스. 뱅크샷 자, 에드레펀스가 1세트를 어렵게 완벽하네요. 어렵게. 자, 1세트를 승리합니다. 특히 7이닝부터 지금 11이닝까지 공타 없이 계속 왔어요. 네. 확실히 뭐 상위권 선수들의 모습, 한번 득점이 터지니까 몰아치는, 네, 장면이 이어졌고. 레펀 선수 마지막 원뱅크 넣어치기 정말 신중하게 시도해 봤는데, 노란 공 쪽으로 완벽한 득점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호수 선수가 직전 이닝에서 뱅크샷 실패가 됐고, 하지만 레펀스가 뱅크샷 성공으로 15대 11, 1세트를 레펀스가 가져옵니다.